네, 이데일리 TV입니다. 네페사크, 비트컴퓨터, 호텔신라, SK스퀘어, 알석포트, 네오리진, 하이브까지 올렸고요. 한국경제TV는 위메이드, 에코프로비엠, 비트컴퓨터, 네페스, 티사이언티픽, 그리고 LNF, 지어소프트까지 올렸습니다. 매일경제TV입니다. 대한항공, 파수, 플레이위드, SK하이닉스, 티사이언티픽, 하이브, SK스퀘어까지 선정했네요. MTN은 BH, 네페스 역시 들어있고요. 덕산하이메탈, SK스퀘어, 그리고 한미반도체, 일진머티리얼즈, 케어랩스까지 올렸습니다. 네, 오늘 장의 특징주들 확인하고 오셨는데요. 첫 번째 종목으로 뭘 보면 좋을까요? 첫 번째로는 좀 이슈가 되는 재택 치료 관련주들, 원격 진료 관련주들이 오늘 좀 상승력이 나왔는데 비트컴퓨터는 이미 하셨더라고요. 그래서 알서포트를 한번 준비를 해보았습니다. 예. 자, 알서포트 같은 경우에는 현재 상당히 지금 상승력이 나오면서 지금도 자산 가치 대비 한 대략 5배 이상 좀 고평가권에 놓여져는 있습니다. 하지만 최근에 좀 조정을 받고 다시금 이번 이슈로 인해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상황인데요. 세계 최초 모바일 원격 소프트웨어 기술 개발 업체이기도 하고 이 원격 지원 시장 점유율 국내 1위 그리고 일본 시장 1위, 아시아 시장 1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세계에서는 5위권을 현재 기록을 하고 있는 상황이고요. 이것뿐만 아니라 세계 최초로 안드로이드 기반 모바일 원격 지원 솔루션 리모트 콜 모바일 팩을 현재 출시를 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 이제 원격 지원 쪽에서는 알서포트를 빼놓고 볼 수 없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기술적으로는 일단은 한 번 정도 강력한 상승력을 만들어 놓고 한 3일 정도 조정을 받았다가 다시금 양봉 흐름을 만들어내고 있기 때문에 상승 지속 패턴이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하지만 9,090원 라인이 만약에 이탈이 되게 된다면 추가적인 다시 또 조정력도 만들어낼 수 있기 때문에 현재 보유하신 분들이나 혹여라도 신규 접근하시는 분들은 9,090원을 기점으로 손절 관점 리스크 관리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상태로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9,620원이 저항 라인입니다. 저번에도 저항을 받았고 오늘도 좀 저항을 받고 있는 상황인데 만약에 내일 9,620원 자리를 돌파하는 흐름이 나타나게 된다면 1,700원 자리, 순차적으로 12,400원 자리가 또 저항 라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기술적으로 짧게 대응하시면 좋은 결과를 낼 수 있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코로나19 신규 확진자가 이틀째 5,000명대를 기록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재택근무에 대한 이야기가 다시 한번 좀 나오고 있는 상황이죠. 그러면서 원격 진로, 원격 근무 이런 관련된 종목들이 오늘장에 좀 상승 흐름을 나타내고 있고요. 그중에 하나로 알서포트를 지금 얘기를 해주셨습니다. 저항선이 9,620원대라고 하니까 이 돌파 가능성 계속해서 염두에 두시면서 좀 짧은 관점으로 보시면 좋을 것 같네요. 현재 11%대 강세력입니다. 자, 두 번째 종목은요? 네, 반도체를 또 빼놓고 볼 수가 없겠죠. 오늘 반도체 주가 전반적으로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특징주로 거론된 종목들 중에 반도체 주들 중에 이제 가장 좀 저평가된 종목이 무엇인가라고 보았더니 덕산하이메탈이었습니다. 네, 그래서 예. 오늘은 덕산하이메탈을 이제 보려고 하는데요. 반도체 패키징 재료인 이 숄더블을 제조 판매하는 그런 회사입니다. 최근에 실적도 좀 긍정적으로 나타나고 있는데 오늘 상승력이 강력하게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 주들에 비해 상대적으로 자산 가치 대비 현재 시가총액이 낮게 형성돼 있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좀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되는 상황이고요. 순자산 가치 2,473억 원 그리고 시가총액은 3,646억 원으로 오늘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는 반도체주들은 자산 가치 대비 4배, 5배 정도 올라가 있는 종목들이 상당히 많이 존재하는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한 1.5배 정도 이제 부각을 받고 있는 상황이죠. 그래서 우리가 이게 7% 정도 상승력이 나타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안정적으로 접근해 볼 수 있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 그리고 그래핀 관련 또 종목이기도 하죠. 그래핀 관련 특허를 또 3건이나 보유를 하고 있고 또 항법 기술 전문 방위 산업 업체인 네코어스를 인수하면서 그 우주 항공 쪽으로도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이슈화가 될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존재합니다. 이 네코어스는 2018년 누리호 발사체에 GNSS 항법 장치를 공급한 바 있는 그런 업체이기 때문에 앞으로도 우주 항공 쪽으로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종목이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일단 마찬가지로 이 덕산하이메탈도 기술적으로
일단 상승 지속형 패턴을 또 만들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기술적으로 15,650원이 이탈되지 않는다면 지속 상승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현재 따라잡거나 혹여 보유하신 분들은 15,650원을 기점으로 리스크 대응하시면 좋을 것 같고, 이 상태로 이제 추가적인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근접 저항은 17,000원 자리이지만 이 17,000원은 이미 이제 2021년 7월에 고점을 형성한 자리이기도 하죠. 근데 이 자리가 만약에 돌파를 하게 된다면 18,000원 자리까지 스트레이트로 열릴 수도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기 때문에 철저하게 기술적으로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이고요. 사실 반도체 쪽이 어제 오늘 상승력을 계속해서 가져가고 있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그중에도 좀 저평가되어 있다고 보는 종목이시네요. 8%대 오늘 상승은 강세 나타내고 있고요. 어제는 메이저 수급, 양매수 모두 붙어줬고 기관들의 수급이 최근 들어 좀 좋아진 그런 종목으로 볼 수 있겠습니다. 덕산 하이메탈 16,100원으로 지금 거래가 되고 있네요. 마지막 종목도 살펴보죠. 네, 또 이제 재택치료 관련 또 쪽인데요. 안 볼 수가 없죠. 네. 예. 근데 그 중에 이제 재택치료 관련주들이 이제 작년에 좀 많이 상승력이 나왔잖아요. 맞습니다. 근데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많이 주가 작업이 되지 않았어요. 이제 보통 이제 원격 진료나 이제 재택치료 같은 주들은 작년에 주가 작업이 한참 되면서 엄청난 상승력을 만들어냈었죠. 하지만 이 케어랩스, 제가 이제 언급드릴 종목이 케어랩스인데, 이 케어랩스 같은 경우에는 그렇게 주가 작업이 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현재 이제 자산 가치적인 측면으로 좀 보았을 때 순자산 가치는 1,000억 정도가 되는데 현재 시가총액은 1,600억 정도로 이 재택치료 관련 주들 중에 가장 상대적으로 저평가고, 그리고 적자를 보는 기업들도 상당히 많은데 이 케어레스는 또 흑자를 내고 있는 그런 기업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앞으로 충분히 이제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존재하고, 최근에 이 카카오가 이 휴먼스케이프를 인수한다는 소식이 전해졌었죠. 근데 이 휴먼스케이프 지분을 이 케어랩스가 또 일정 부분 또 보유를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이슈로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존재하고, 또 이 헬스케어, 특히 이제 요즘 이제 병원을 예약할 때 굿닥이라는 어플을 통해서 거의 다 이제 예약을 하지 않겠습니까? 저도 이제 많이 활용을 하고 있는데, 이 병원 검색 서비스, 이 굿닥이 앞으로도 충분히 또 이제 커지고 부각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앞으로도 존재하고, 또 이 뷰티케어 관련 서비스 앱, 이 바비톡이 최근에 좀 이제 급상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이제 따로 이제 분리해서 또 법인화 시켰기 때문에 신선회사를 또 설립을 했기 때문에 앞으로 이 뷰티케어 쪽, 헬스케어 쪽으로도 충분히 또 부각을 받을 수 있는 가능성도 일정 부분 존재하지 않겠느냐라고 생각이 됩니다. 또 기술적인 포지션도 우리가 좀 빼놓을 수도 없을 것 같은데요. 제가 이제 이 종목을 이제 주목을 하는 이유는 이제 여러 가지 이런 전반적인 어떤 이제 정보나 이슈적인 측면보다는 좀 기술적인 측면이 좀 강합니다. 왜 그러냐면 오랜 기간 좀 횡보를 하고 있었잖아요. 그죠? 오랜 기간 횡보를 하고 있었는데 주가는 강력하게 상승이 나타나지 못하고 있는 국면에 거래량만 좀 이렇게 톡톡 불거져 나오는 이런 흐름이 현재 나타나고 있습니다. 또 최근 들어서 보시면은 거래량이 상승이 나올 때만 좀 강력하게 붙은 이유로 또 상승이 나타나지 못할 때는 또 거래량이 터지지 않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기 때문에 이러한 것들은 일단은 이제 우리가 알지 못하는 단기적인 좀 매집력이 좀 강력하게 유입이 됐다라고 볼 수는 있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정도에서 어느 정도 좀 출렁출렁 되다가 강력한 상승력을 한번 정도는 추후 만들어낼 수 있을 것 같아서 일단 제가 이 종목을 한번 찍어보았고요. 일단 매수가는 좀 변동성이 좀 크게 나타나고 있기 때문에 9,100원 이하로 평균가를 끌어내리는 전략으로 조금씩 접근하시는 것이 좋아 보이고요. 그리고 손절 라인은 8,600원 정도 일단 제가 제시는 해드리지만 평단을 끌어내린다면 크게 손절할 필요성은 없다고 일단 보여지고 있습니다. 월봉상 흐름을 보면은 상당히 주가가 움직이지 못하고 있는 것을 한눈에 볼 수 있는 그런 상황인데요. 이 상태로 만약에 주가가 한 번 정도 강력하게 상승력이 나타난다면 기본적으로 이제 이전 고점이 한 11,000원 정도 부근 한 번 정도 강력하게 단기적으로 터치는 해볼 수 있을 것 같고, 만약에 이제 돌파가 되게 된다면은 그때부터는 이제 슈팅 흐름으로 상당히 많이 상승력이 나타날 수 있을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그렇게 된다면 최소한 한 16,000원 정도 자리까지도 올라갈 수 있는 여력이 한 중장기적 측면으로 한 존재하다 보니까 요 점 참고하셔서 기술적으로 한번 잘 대응해 보시기 바라겠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그동안 다른 종목들이 올라갈 때 이 종목만큼은 올라가지 않았던 좀 숨은 종목으로서 좀 얘기를 해주시는 것 같아요.
같은데 기술적으로 설명을 좀 자세하게 해주셨네요. 오늘장에서 3%대까지도 강세력 보여주면서 9,550원대 흐름 나타내고 있는데요. 목표가는 한 16,000원까지도 좀 높게 봐주신 상황입니다. 거래량이 동반되면서 상승되는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포인트인 것 같아요. 케어랩스 눈여겨보시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세 가지 종목 분석해봤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